유쌤과 함께하는 저희 주식피니그 종목 상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의 흔들림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4개 조화에 담겨있는 종목들 한 번씩은 점검받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들 계좌에 담긴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상담 시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담긴 고민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식 빅리그 리그 한 이슈 시간을 진행을 하는 동안 종목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5344님께서 SBB테크 그리고 4563님께서 꿈비에 대해서도 상담을 보내주셨고요. LG 10만원 20% 추가 매수와 목표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면은 요즘에 로봇 관련주들의 흔들림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SBB테크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7만 원이고요. 비중이 2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6,250원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예. 종목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네. 아,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로봇 관련해서 충분히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종목의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적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아쉽게도 실적을 좀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좀 종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 기준에서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에서 5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좀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뭐 관리 종목 지정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방송 끝나고 더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자, 우선은 실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차트 뭐 기준에서 좀 봐야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 기준에서 어제 아무래도 언제든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 이제 사업을 뭐 확대하고 있다라는 또 기사의 내용이 나오면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한번 탄력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오늘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뭐 지수의 영향까지 받는다면 지금 최대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이탈될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더 추가적으로 받는다면 더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는 오늘의 뭐 저점과 4만 원 이 가격 라인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물량에 대한 손절가만 잘 잡으신다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도 한번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볼 만하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탄력을 좀 받아서 상승세를 보인다면은 최대한 6만 원 정도가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이어진다 모멘텀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우선 6만 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실 가서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SBB테크 만약에 하락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4만 원까지 하방이 열려 있고 유의미한 상승 가격은 6만 원이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문자 접수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꿈비 23,700원에 10% 보유 중이십니다. 계속 하락 중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GI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지 않았네요. 저희 원활하게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수가 비중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삼천당 제약 7만 5천 원의 비중 70% 보유 비중이 굉장히 크게 묵직하게 들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7만 6천 3백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 바이오
러시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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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소강 상태 좀 접어들긴 했지만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유쌤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최근에 이슈 내용을 좀 보면은 21일에 캐나다 이제 보건부와 미팅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봤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약품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팅이 됐는데 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뭐 탄력을 한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잡힐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뭐 기준에서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의미 있는 가격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월 27일에 양봉을 좀 보시면 여기 이제 몸통의 절반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뭐 하락은 가능성은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7만 3천 원 정도를 좀 기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너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이제 8천 원 정도를 이제 보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8만 원 단기적으로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면 8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그 절반 기준에서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는 뭐 8만 6천 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분할 매도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고 아마도 더 자세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 중에 체크하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실 가서 더 찾아볼 테니까 지금 노란톡방을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